이 글은 한 가지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 이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와 결과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경우 경우 경우가 더럽게 많이 나와요. 이글 자체가 그래요, 지금. 괜찮습니까? 그래서 조금 주의 집중해서 가셔야 됩니다. 갑니다. 자, 매매, 계약, 유언, 그렇죠? 매매 계약이나 유언 등과 같은 법률 행위, 됐죠? 자, 법률 행위라는 말 나왔어요.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라는 걸 갖추어야 된대요. 됐지?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긴대. 자, 성립 요건은, 그렇죠?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건 뭐 정의죠? 정의 일단이죠? 성립 요건의 정의. 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렇죠? 경우죠? 성립 요건이 안 되잖아? 그러면,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대요. 됐죠? 자, 그 다음,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주의할 점이네. 봐봐. 방금 성립 요건이 안 되면은 애초에 불성립이야. 됐지? 근데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야. 됐지? 성립은 됐어요. 됐죠? 법률 행위가 성립은 됐으나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효력 요건인데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아, 효력 행위를 갖추어 발생시켰을 때만 유효하다라는 말을 쓰네. 괜찮습니까? 됐죠?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불성립할 수도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법률 행위가 성립되었을 때는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게 범주가 지금 달라요. 됐죠? 성립과 불성립. 됐죠? 성립했을 때, 유효? 유효하지 않음. 됐지? 괜찮습니까? 그럼 애초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을 때 유효 따질 수 없는 거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법률 해석할 때그 부분이 제일 골 때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장 갈게요. 자, 그런데.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지만, 오케이, 일단 성립했어요. 그죠? 성립은 했어. 근데, 효력이 불충분하여. 효력이 불충분하다네요. 그죠?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됐죠? 아, 방금 우리 얘기했던 거네. 유효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경우. 됐죠? 유효하지 않은 경우. 됐지? 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됐죠? 됐습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너네한테 거꾸로 물어봤을 때 문제가 생겨요. 거꾸로 물어봤을 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법률 행위가 무효라면, 그렇지? 무효라면 성립하였다고 볼수 있어 없어? 무료가 아니지. 무효라면 무료는 공짜고요. 그렇죠? 자,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뭐 판단되었다면 이거 뭐 똑같이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 행위가 성립했다고는 볼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성립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왜? 우리 본문에서 이걸 거꾸로 얘기했어요. 성립했지만, 법률 행위가 성립했지만, 무효일 수도 있는 거야, 효력이 부족하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법률 행위가 무효일지라도, 법률 행위가 성립은 한 거지. 괜찮습니까? 됐죠? 유효, 무효에 따른 게 성립, 불성립보다 더 작은 범위예요. 됐지? 지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거를 깔끔하게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성립과 불성립이 있지. 됐죠? 법률 행위에 성립과 불성립인데 성립됐을 때 효력이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범주 구분이 잘 돼야 돼요. 방금 내가 명제로 만들었던 게 그거예요. 됐지? 자, 무효일지라도 성립은 된 거라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계속 이어서 갑시다. 무효가 된다까지 일단 봤고요. 자, 법률 행위의 무효는, 됐죠?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 없이도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며, 눈여겨 볼 만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됐지? 사유는 있어야 되고요. 특정인의 무효 주장은 없어도 되고요. 괜찮습니까? 효력이 없어진다. 됐나요? 됐나요? 그리고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 기간, 그죠? 기간의 제한이 없네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률 행위의 무효에는 기간이 없네요. 넘어가도 될까? 그렇죠.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물어요. 이런 걸 묻습니다. 실제로. 아, 쌤은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 아니요.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도 그래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문장의 형식이 있어요. 얘는 있어야 되고요. 얘는 없어도 되고요. 이런 거 있지. 이거 무조건 돼요. 문제를. 괜찮습니까? 뒤에 넘어갈게요. 다음. 한편. 됐죠? 한편 너무 좋아. 내용 바뀐다는 얘기잖아. 딴 얘기 나온다는 얘기잖아. 무효 얘기 끝났어요. 됐지? 자, 법률 행위의 취소는. 취소 얘기 나오네요, 이제. 취소 얘기. 됐죠? 여기서 아예 잘라주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본문 쫙. 취소는. 취소 얘기니까 아예 그냥 도형 새로 리셋할게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자, 취소는 법률 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그러면 법률 행위 성립도 했었고, 효력이 있으니까 유효였던 거라고. 괜찮습니까? 됐죠? 성립했었고, 유효였던 애가, 됐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하여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자,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경우죠? 됐지? 주의, 주의. 법률 행위의 취소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성립했던 애가 불성립이 되는 건 아니야. 됐지? 됐지? 효력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아, 소급은 되돌려서. 거슬러 올라가서. 괜찮습니까? 됐나요? 자, 가볼게요. 법률 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됐죠?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화 같아지지만, 맞죠? 효력이 있던 게,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거니까 무효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 단,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이거 딱 봐도 지금 문제잖아. 방금 전에 무효는, 그쵸? 무효는 사유가 있을 때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의 취소 주장이 무효는 없어도 된다고 했다고. 근데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됐지? 냄새가 나잖아. 그쵸? 냄새가 나잖아. 이겁니다. 독해 감각이라고 하는 걸 별거 없어요. 이거 갈고 닦으시면 되는 겁니다. 출제자들이 물어보기 좋아하는, 문제를 만들기 좋아하는 문장의 모양을 익혀가는 겁니다. 됐죠? 하면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됐죠? 법률 행위의 무효냐? 법률 행위의 취소냐? 구분해야겠네. 뒤에 갑시다. 또한 취소권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데, 아, 기간 제한이 있네요. 있네요. 그렇지? 이것도 차이점이네요. 무효랑. 그럼 지금 벌써 기역이랑 니은으로 밑줄 쳐져 있잖아. 아, 기역 지금 밑줄. 아, 맞다, 맞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방금 위에 기역의 밑줄, 요게 조금 잘못돼 있어요. 법률 행위만이 아니라 그 무효까지 밑줄 쳐주셔야 돼요. 법률 행위의 무효까지. 됐죠? 오타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관이 경과하면 결국 유효한 것이 된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본대요. 아, 자, 무효 얘기 나왔어요. 아까 무효 우리 도형 뭐 썼니? 아무것도 안 썼니? 세모? 오케이.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소급하여 유효로 할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효니까. 됐죠? 자,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 즉 무효 행위는, 됐죠?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추인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대요. 새로운 개념 두 개가 튀어나왔네요. 첫 번째, 전환. 됐죠? 두 번째, 추인. 됐죠? 괜찮습니까? 그냥 구분하려고 별표친 거예요. 중요해서가 아니라.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되네요. 무효인 경우엔 전환을 하기도 하고, 추인이라고 하는 걸 하기도 한대요. 설명하겠지. 됐죠? 뒤에 설명하겠지. 갑시다.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로 전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우리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야.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불성립까지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자, 뒤에.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만약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이것까지 얘기해 주네, 친절하게. 그죠? 만약 불성립했다면 얘는 전환이나 추인도 할수 없답니다. 됐죠? 일단은 성립했을 때만이다. 괜찮아? 뒤에 갈게요.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전환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됐죠?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됐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법률행위가 A는 효력을 못 만들어. 근데 B로서의 효력은 할수 있는 거야. 이 경우. 괜찮죠? 이때 그 B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대요. 괜찮니? 자,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아, 전환을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네요. 요 뒤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아, 이 법률 행위가 A는 안 되고 B가 될수 있었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B를 했을 텐데 이게 인정이 되면 전환해준대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뒤에 갈게요. 무효행위의 전환 예로는, 예시까지 나오죠?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거 여기서 매듭 짓고 가봅시다. 자, 어디였어? 나 지금 놓쳤어. 어디니?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됐죠? 징계해고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됐죠? 원래는 어떤 사람이 뭐 실수를 해가지고, 뭘 잘못을 해가지고, 잘랐어. 해고를 통보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된 거야. 됐지? 근데 다시 알아보니까, 징계 휴직으로는 효력이 생길 수 있어.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한건 있으니까 징계는 줄 거란 말이지? 근데 해고는 안 되는데 휴직 처리는 할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휴직 처리를 시켰겠지. 어차피 징계는 줬을 거니까. 요게 인정되었을 때는 무효가 된 해고가 아니라 휴직으로 바꾸는 거. 괜찮습니까? 이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됐니? 됐니? 넘어가도 되죠? 됐죠? 자, 하나가 남았죠? 뭐 남았어? 추인 남았어요. 추인. 됐죠? 추인. 추인한다는 것은, 얘기 나오네요. 됐죠?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조건을 추후에 보충하는 거예요. 아, 요건을 보충한대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 전환이랑 전혀 다르죠? 전환은 행위 자체를 바꾸는 거고, 그렇죠? 법률 행위 자체를 바꾸는 거고, 추인은 행위 그대로 두고 효력 요건을 보충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뒤에 갈게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아니라네요. 듣죠?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대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이게 맞는 말이래요. 됐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지금 가에 밑줄 쳐놓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의 이유를 묻는 게. 근데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뭐 문장까지 내가 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지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법률 행위가 무효였다라는 거 있죠? 법률 행위가 무효였다라는 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지.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추인을 하여 효력을 보충했다고 할지언정, 애초에 무효였을 때를 유효하다라고 인정해줄 수는 없는 거야. 왜? 무효였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던 거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가에 대한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 무효했을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던 취급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효력이 갖추어졌잖아. 그러면 이제부턴 인정.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가는 그 얘기예요, 지금. 넘어갈게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됐죠? 그래, 요것도 체크 하나 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됐죠?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조건이 조금 있네요.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두 번째 조건이네요. 됐죠? 이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추인을 인정한다. 됐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해준다. 넘어가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됐죠? 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우리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무효가 되면, 됐죠? 무효 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된다. 이거 해줘 하던 것도 안 된다고. 그게 무효니까. 됐죠? 따라서 해당 법률 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는 쉽게 얘기합시다. 빚이에요, 빚. 그렇죠? 빚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왜? 애초에 그 행위 자체가 무효니까. 괜찮니?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승무원한테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건물을 다 샀어. 괜찮습니까? 너무 좋은데? 건물을 샀어. 근데 이 법률적인 행위였잖아. 이게 지금 거래한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무효가 됐어. 이거 무효래, 법원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야? 계약서를 썼으니까 나는 승우한테 돈을 줘야 되고 승우는 나한테 건물을 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채무가 생긴 거야. 됐지? 근데 이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지? 그러면 돈 주고 건물 주는 거안 해도 된다고. 괜찮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채무가 없어진다. 무효가 되면 채무가 없어진다. 됐죠? 뒤에 갑시다. 만약에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자, 방금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계약서를 썼잖아. 내가 먼저 돈을 입금한 상태야. 건물은 아직 못 받았는데. 됐지? 근데 이 행위가 무효 처리가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돈 돌려줘야 돼. 됐지? 돈 돌려줘야 된다고. 이 얘기입니다.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괜찮죠? 괜찮죠? 방금 내가 사례로 들었던 그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다른 점 뭔가 나오겠네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괜찮죠? 이거 그럼 뭐가 되겠어? 자, 우리 둘 사이에 계약이 무효가 된거 있잖아. 이거는 시효가 없어요. 그냥 계속 무효야. 근데 반환 청구권이지. 야, 내가 돈 넣었던 거 줘. 이거 있잖아. 내가 돈 줬던 거 돌려줘. 이거는 기간이 있다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못 돌려받는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빨리 법원 가야지. 괜찮습니까? 빨리 신고해야지. 괜찮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뒤에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 경우. 됐죠? 불성립한 경우. 법률 행위 전환이나 추인을 할수 있다. 야, 씨, 바로 틀렸네요. 전환이나, 아까 우리 뭐 전환이나, 추인은 어떨 때만? 성립했으나, 뭐일 때? 무효일 때. 괜찮습니까? 이겁니다. 다음 거 할게요. 2번. 자, 왜 맞는지도 보셔야 돼요. 자, 2번.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요거 그러면 바꿔볼게요. 바꿔볼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법률 행위가, 됐죠? 성립 요건이 없다면. 아니, 그냥 절레절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고. 그래,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성립 요건이 없다면 이거는 불성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다. 됐지? 그리고 이것과 달리 효력 요건이 없다면 뭐야? 그렇지, 무효가 된다. 됐죠? 괜찮습니까? 2번 선택지는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지? 자, 3번.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시켰더라도 끊어줄게요.
효력이 있어. 어떤 사유가 있어. 그 효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아, 3번이 지금 뭐에 대한 설명? 3번이 뭐에 대한 설명? 효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효로 만들어요. 그렇지. 이게 법률 취소죠, 취소. 됐습니까? 됐죠? 취소. 됐나요? 이거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한 번만 찍고 넘어가면 법률에서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용어. 내가 생각하는 어휘체계랑 달라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법률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야. 유효하던 걸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성립, 불성립의 개념이 아닙니다. 됐죠? 4번.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됐죠? 해당 법률 행위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이행할 필요 없다. 괜찮죠? 애초에 무효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안 해도 된다고. 5번 갈게요.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기간이 있다 그랬죠? 아, 맞는 말 뜻죠? 두 번째로 갈게요. 자, 31. 기업권 이은. 기업은 뭐였니? 무효. 됐죠? 무효까지 밑줄 하셔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은 무효. 니은은 뭐였지? 취소. 됐죠? 무효, 취소. 두개 놓고 봅시다. 자, 우리 방금 전 제시문 볼 때랑 똑같아요. 기억은 니은은이 아니라 이거부터 하세요. 됐죠? 기억은 니은은 기억은. 됐죠? 1번. 기억은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무효의 정의였죠? 그렇죠? 효력이 부족해서 발생하지 않는 거. 넘어갈게요. 2번. 니은은이니까 이거 일단 패스. 그렇죠? 기억 니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기억 이 훨씬 나아요. 그렇죠? 애초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실 때이 방향으로 접근하는 걸 이렇게 연습하세요. 됐지? 자, 3번. 기억은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 무효도 일단 성립해야 돼요. 괜찮지? 맞는 말? 됐죠? 자, 니은은 어쩌고, 니은은 어쩌고니까 일단 니은 결국 봐야 되네. 됐죠? 그러니까 결국 니은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이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괜찮죠? 자, 니은 볼게요. 2번부터 볼게. 니은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왜 아니야? 난 이거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 경우? 이걸 본문에선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함정이야. 특정인이 취소권을 주장했을 때 효력이 없어진다 그랬죠? 괜찮습니까? 자, 주의하셔야 될 사항. 자, 무효와 달리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괜찮습니까? 특정인이 취소권을 주장해야지만 취소된다고 했지?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특정인이 취소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괜찮아? 특정인이 취소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 안 되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찮아. 넘어가도 되겠어? 네. 기억과 달리로 바꿀 수도 있죠. 기억과 달리 니은은. 그렇죠. 가능하죠. 그렇게 해도. 넘어가도 되겠어? 자, 3번 갈게요. 니은은 법률 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일단 성립하는데 무효인 경우. 됐죠? 이때 이제 취소 뭐 하는 거죠?
됐지? 넘어갈게요. 4번. 니은은 법률 행위에 효력 유무에 변화를 줄수 있는 기한이 존재한다. 니은은 기한이 있다 그랬죠? 그럼 아예 지금 봅시다. 기억과 달리니까. 기억은 기한이 없다지? 없다 그랬죠? 사유만 있으면 되고, 기한 없어도 되고, 특정인의 주장도 기억은 없어도 되고. 그렇죠? 맞죠? 지금 여기까지 다 날아간 거야?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이게 니은 맞는 말이어서 그렇고, 니은은 기한이 존재하고, 기억은 존재하지 않고. 됐지? 5번 갈게요. 니은은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뭐야? 지금 이 선택지가 2번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결국. 2번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니은은 주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질 수 없어요. 기억은 되지만, 됐지? 자,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기억은, 그렇죠? 취소 사유만 있으면, 됐죠? 주장 없어도 취소 효력 없어질 수있없 있다 없다 있다 됐지 괜찮나요? 야, 무지성으로 따라오지 말고 제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자, 무효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특정인의 주장 없어도 되고, 됐지? 그리고 효력 없어질 수 있고, 됐죠? 대신에 니은은 취소 사유가 있고, 됐죠? 특정인의 주장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괜찮습니까? 요 차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기한이 없다. 기한이 있다. 괜찮죠? 됐나요? 31번은 이거 흔들리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흔들리면은 절대 못 찾아가요. 됐지? 다음 거 갈게요. 32. 얘는 보기에 사례가 주어졌으니까 사례부터 보고 갑시다. 갈게요. 답은 자신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증을 남겼대요. 그렇지? 자, 하지만 사망 후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가 됐대요. 무효가 됐답니다. 무효. 그렇죠?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 자, 그때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 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 증서인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의 유언 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러한 형태의 유언 증서를 남겼을 것이라고 봐. 야, 이러한 형태가 지금 뭐야? 비지. 괜찮습니까? 갑이 알았더라면, 무효인 A가 아니라 B로 남겼을 거야. 라고 보아서, 자필 서명으로 인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하다. 결국 이거 뭐한 거야? 바꾼 거라고 하면 안 되지. 본문에 있었던 말 그대로. 변형은 또, 이씨. 확인해! 그래, 이게 지금 전환이잖아. 괜찮아? 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의 그 습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알아! 지금 정신이 몽롱한 거.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풀 거야? 시험이야? 이거 시험이라고? 괜찮습니까?
시험 때도 그렇게 풀 거야? 아니야. 무조건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전환을 지금 인정한 거라고. 됐지? 자, 그럼 갑시다. A가 무효가 되면서 B의 성립 요건도 이건 뭔 소리야? 이건 뭔 소리야? 성립 요건은 원래 있어. 하지만 효력이 부족했던 거라고. 괜찮습니까? 야, 이런 1번처럼 되면은 아무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아예 불성립이 된다는 건데. 틀렸죠? 그치? 2번 갑니다. A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서 무효예요. 됐지? 하지만 B로 전환을 인정했다라는 거는 B는 효력이 있으니까 B로 해. 이거지?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춘다. 맞는 말이네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3번 갈게요. A의 부족한 효력 요건이 추후에 보충되어 B가 유용하게. 이게 사례가 달랐다면 3번도 문장 자체가 틀리진 않았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3번은 뭐에 대한 설명? 그렇지. 얘는 추인에 대한 설명이죠? 됐죠? 그래서 보기의 사례와 맞지 않는 거야. 괜찮죠? 4번 갈게요. A는 B로 바뀌면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어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되는군. A가 B로 바뀌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어? 원인이 소멸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괜찮습니까? 무효였던 애가 유효인 조건으로 행위가 바뀐 거지. 법률 행위가 바뀐 거지. 원인이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법률 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정확한 설명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5번 갈게요. A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됐죠? 발생하려면, B가 무효인, 에? 잠깐 매점 주었네요. 자, 이거 뭘로 바꿔야 돼? B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A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괜찮습니까? AB 두 개가 바뀌었죠? 괜찮죠? 전환의 조건 중에 있어요? 됐나요? 얘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B 했을 텐데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 괜찮죠? 자. 마지막. 마지막 맞죠? 맞네. 마지막. 자, 가해 이유를 추론하는 거. 아까 우리 본문 설명하면서 간단히 얘기했던 겁니다. 자, 소급하지 않는 이유. 됐죠? 소급하지 않는 이유. 왜? 새롭게 생겨난 법률 행위 이전에는 무효였잖아. 그치? 무효라는 얘기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고,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괜찮습니까? 대신에 이제 바뀌면서 새롭게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법률 행위로서 생겨난 거라고. 아무것도 없던 게 생겨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전 거를 소급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라고. 그럼 거기에 맞는 거몇 번? 3번이죠? 무효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됐죠? 소급할 대상 자체가 없는 거라고. 이전이 없는 거야. 됐죠? 그래서 가가 되는 겁니다. 문제 없죠?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